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일지의 중요성, 오늘은 일지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는 배우자 자리입니다. 근데 배우자 자리에 타 육친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말 그대로 또 배우자가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지는 저는 오늘 어떤 면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냐면 궁합을 볼 때 혹은 배우자 자리에 곧장과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을 때 특히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좀 잘 간과하고 그냥 흘려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지는 배우자 자리다. 연월일시가 있습니다. 연월일시. 자, 연월일시. 자, 일간입니다. 이게 배우자 자리입니다. 일지, 배우자 자리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을축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만약에 을축이다면 여자들에게 있어서 을축은 관고입니다. 관고. 배우자가 곧장에 있다.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 좋지는 않다. 어떤 문제에서 배우자 문제에서 왜 배우자로 인해서 큰 소발이 마음고생을 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고를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얘는 조금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늘 시한폭탄처럼 불안정한 것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뭐냐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어도 상대의 어떤 일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우자 자리 일지에 관고를 갖고 있을 때 여성들은 남편 문제, 남자들은 자식 문제를 해서 소가를 한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지에 절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지에 절을 갖고 있는 경우 여성들에게서 일지에 절을 갖고 있는 것은 갑신에 해당이 됩니다. 갑신. 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절에 해당이 됩니다. 절. 갑신이 배우자가 절지에 해당이 된다. 12운생에서 절지죠. 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끊어졌다. 암흑이다. 어둡다. 절망상태 혹은 절멸상태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배우자가 신 자체 절지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또 배우자를 상대의 오행상급이 절지에 해당이 되고 배우자 자리에 절지를 안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떤 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을유가 있습니다. 을유. 얘도 예를 들면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절지. 을이 유에 들어올 때 얘도 절에 해당이 됩니다. 절. 이것만큼은 좀 알아보자. 갑신과 을유는 60갑자 중에서 딱 두 개다. 여성에게 있어서 배우자가 일지에 관이 절지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만약에 이렇게 타고났다. 그러면 절지에 해당이 되면 그냥 아무라도 만나서 결혼하면 어떨까요? 했을 때 십중팔구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십중팔구 거의 대부분 그래요. 얘 또한 절지에 해당이 되는 건 거의 관고에 해당이 되는 거 곧장에 해당이 되는 거 거의 흡사하다. 그거 못지않게 얘도 굉장히 힘 자체에서 붙이다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성에게 있어서 절지에 해당이 되는 이게 갑신과 을류에 해당이 된다면 저는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좀 한번 심사숙고 해봐라 혹은 이런 경우에 자녀를 두고 있다면 이왕이면 조금 여기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다. 그러니까 중매를 통해서 오히려 궁합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갑신과 을류일주를 갖고 있는 여성들 배우자 전에 절지를 갖고 있다. 저런 말 그대로 끊어져 있다. 배우자와 인연이 끊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여성이 이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 이런 일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가 예를 들면은 갑인 이렇게 있을 경우는 어떠냐? 갑인 일주를 갖고 있을 때는 어떠냐? 인신 상충을 때리고 들어왔다. 을묘를 갖고 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인신 상충하면은 상대가 여자가 갑신이고 남자가 갑인이면 예를 들면 제가 이 하나를 인신 상충을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배우자 자리에 인신 상충하면 최고로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길충이라 이야기합니다. 길충. 기란 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악한 것을 깨고 들어온다, 변화시키고 들어온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얘를 오히려 묘가 들어서 깨고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 예를 들면 사주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사주가 이런 태생에게는 훨씬 더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궁합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 절지를 깨고 들어오는 사람이 가장 좋다. 갑목에게서 이기 들어오면 얘는 힘이 빵빵해진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참고해 보시라. 묘상충이 오히려 을목을 살리고 더 강건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묘상충하면서 을목 자체는 얘한테 힘을 얻게 되고 인신상충하면서 얘는 오히려 도움세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 안을 통관시켜주는 수가 들어올 때 통관시켜주는 수를 갖고 있는 일진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괜찮다 이렇게 해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들면 자를 갖고 있다. 일제 자를 갖고 있다. 진을 갖고 있다. 근데 이게 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갑목에게 있어서 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부부가 큰 생채기를 내지 않고는 삽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을 사주 구성상 따져봐야겠지만 그러나 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가 자를 갖고 있는 일지에 자를 갖고 있는 경우는 신자진 수궁을 되니까 금생수 수생복 통관을 시켜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삽니다. 여기에도 수의 기운 자체가 필요해요. 근데 수는 이때는 뭐냐면 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얘는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금생수 수생복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일단은 뭐냐,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고사에서는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파격적인 결혼을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파격적이라는 것은 남자는 연상의 여자, 여자는 연하의 남자를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결혼한 사람을 오히려 만나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갑신과 을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절지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결혼 생활에서 생채기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갑목과 을류는 늘 서로 폭력적으로 치고받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이것은 그냥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생채기를 내면서 싸우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남자를 만나고 보통의 남자를 만났을 때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로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혼자 살더라. 오히려 화려하게 혼자 사는 싱글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있다면 절지에 해당이 된다면 유일하게 60갑자 중에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에 해당이 되는 사람만큼은 오히려 궁합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상대가 자를 갖고 있다면 설령 초등학교를 나왔든 현재 아무 무능력한 사람을 만났다 해도 오히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결혼 이후에 조금씩 나아지고 부응하게 됩니다. 이런 태생도 수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낫지 아무리 고관대장의 아들이라도 이런 사주가 그냥 아무라도 만나게 된다면 결혼 생활은 깨지게 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한 대립과 그리고 어떤 구타 사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타라는 것은 치고받고 하는 그런 극한 상황을 맞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갑목과 을류는, 갑신은 을과 윤은 서로가 지지를 않고 치고받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지든지 해줘야 돼. 서로가 머리 펑크 날 정도로 싸운다는 것이죠. 한치 양보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둘은 양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통관을 시켜주는
되면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그런 파급적인 상황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유의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자리, 일진은 배우자 자리다. 배우자 자리인데 곧장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일반인들이 다 보편적으로 다 이해를 하는데 절지, 여성에게 있어서 배우자 자리에 절지가 관이, 관성이 절지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그것은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결혼에선 약하니까 이런 방법을 잘 활용을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